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앞에 무성한 식물들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 필 때가 약재 채취 시기입니다. 오늘 이 약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초는 최근에도 유명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차로 나온 제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약초가 비수리입니다. 반약명이 야간문인데 야간문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수리는 콩가의 단연초인데 윗부분은 겨울에 죽지만 밑부분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관목입니다. 지상과 뿌리도 약재로 좋은데 뿌리가 질기고 깊게 뻗어서 보기보다 뿌리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 잎은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삼추렵이라고 하는데 콩가 식물의 특징입니다. 꽃은 자줏빛이 도는 흰색이고 잎 겨드랑이에 모여 피고요. 10월경에 결실이 됩니다. 키는 1m에서 1.5m 정도로 자랍니다. 봄에 부드러운 잎과 수는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발효액을 담그면 좋고 개화할 때부터는 지상부를 잘라 말려서 약재와 담금주로 이용하고 잎이 지는 가을부터는 뿌리도 캐서 약재나 담금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비수리는 전국에 자생하고 높은 산보다는 낮은 산비탈이나 들판, 길가, 하천 뚝 같은 곳에 많습니다. 거름기가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약명을 야간문이라 하고 삼엽초라고도 합니다. 약재 맛은 쓰고 매우며 서늘한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비수리가 최근에 야간문이라는 약재명 때문에 주로 성장 능력을 높이는 강정약초로 유명해졌지만 그러한 약효 외에도 옛날부터 보익, 간신, 폐음 보익 약재로서 간과 신장, 폐의 기능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약재로도 이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피니톨, 플라보노이드, 페놀, 탄닌, 베타시토스테롤 등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퀘세틴, 캠페롤, 비텍신, 오리엔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비수리에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스테미너를 향상시켜서 정력이 강화되고 발기부전, 유정, 조루, 전립선 질환을 예방치료하고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시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서 시력 감퇴나 충혈된 눈, 결막염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특허 자료를 보면 항산화 작용을 갖는 비수리 추출물이나 비수리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맥주 등의 특허가 난 바 있습니다. 제약이나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수리는 또한 간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과 폐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고지혈증 개선,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과 항암 작용이 있어서 고환결핵, 장염, 피부 질환 등 염증성 질환과 각종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비수리는 내상으로 인해서 늘 노곤한 증상과 기력 부족, 신경쇠약을 치료하며 소화 빈혈이나 영양불량에 의한 소화 왜소증에도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해독작용과 위통, 치통 등 통증을 가라앉히고 백대야, 요실금, 야뇨증, 유뇨, 천식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비수리는 꽃피는 지금이 약재 채취 적기입니다. 지상부를 잘라 세척하고 썰어 말려서 약재와 담금주 등으로 이용합니다. 수시로 차로 또는 물대용으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기본용법은 잘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15 내지 40g 범위 내에서 달여 복용합니다. 말리지 않은 생초는
2배 내지 3배 정도로 다려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 비수리 당금주는 말린 비수리에 3배의 소주를 부어서 3개월 숙성 후에 하루에 한두 잔씩 복용하면 강장, 강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수리 야간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